안녕하세요. 동남아시아학부 박광우 교수입니다. 2015학년도 2학기 기초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강좌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인도네시아어의 유용성, 특징, 기본 문자와 발음을 중점으로 소개를 해드릴 것이며,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만, 본 강좌는 한 학기 동안 인도네시아 원어민 교수님이신 에로스 교수님, 알렉스 교수님, 그리고 엘리 교수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인도네시아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인도네시아어에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어 관련 교재만 해도 수십여 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첫째, 국내적 관심으로는 현지에 진출하는 수많은 한국 기업들과 관광, 문화 사업의 활성화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와의 인적, 물적 교류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어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선을 국외로 돌려보면 아세안 경제 공동체 10개의 회원국 중 말레이 인도네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브루나이가 있으며 이세 국가의 인구를 합하면 6억 2천만인 아세안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즉, 아세안 경제 공동체 출범과 더불어 공동체 내부에서의 말레이, 인도네시아어의 역할은 아주 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인도네시아어는 쉽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네,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입니다. 우선 영어의 알파벳의 문자를 사용합니다. 아랍어와 같은 언어는 문자 습득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데 반해 인도네시아어는 알파벳을 쓰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 문법 체계가 단순한 편입니다. 주어 동사, 주어 명사로 문장이 이루어지며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동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셋째, 시제에 따른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어에서 가다라는 동사, go는 go, went와 같은 현재형, 과거형이 존재를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버기 가다라는 동사가 맥락에 따라 현재 그리고 과거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넷째, 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의 주격 I, 소유격 my, 목적격 me를 인도네시아어는 나라는 의미의 사야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관사가 없습니다. 영어에서는 어나 더와 같은 관사가 존재하는 반면에 인도네시아어는 명사 그 자체만 써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어에는 that, which, who와 같은 수많은 관계대명사가 있지만 인도네시아어는 관계대명사 양 하나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어의 기본 문자와 발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알파벳을 사용하며 인도네시아어 자체의 발음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영어와 발음이 같은 문자가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붉은색으로 표시해둔 특이하게 발음되는 문자들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 말레이 인도네시아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 분의 인도네시아 원어민 교수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본 강좌는 중간고사, 보강주간, 기말고사 주를 제외하고 13주간 진행이 될 것이며 주제별 회화를 습득하면서 문법 또한 병행해서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성적 평가는 출석 1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과제물 30%이며 상대 평가를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기초 말레이 인도네시아어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본 강좌를 통해서 기본적인 인도네시아 회화 그리고 문법을 마스터하실 수 있을 것이며 부디 본 강좌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